보성의 아름다운 유산. 보성이 품은 보물. 보성 봉강리 정씨고택. 보성군 회천면 팽나무 군락지가 장관을 이루는 인근에 조선시대 전형적인 대농가옥인 회천면 봉강리 정씨고택이 있다.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보성 봉강리 정씨고택은 뒤쪽으로는 일림산이, 앞으로는 보성 등량만이 한눈에 들어오는 명당 중의 명당이다. 봉강리 정씨고택은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워 선무 원종 공신 1등을 책봉받은 반곡 정경달 후손들이 15대째 거주하고 있는데, 안채는 400여 년 전 정손일에 의해 초가로 지어졌고, 이후 정손일의 9대손이 1890년에 초가를 헐고 그 위에 기와로 새로 지어 정혜룡이 중건했다. 봉강리 정씨고택은 넓은 대지에 건물들의 간사리가 넓으며 평면이 일자형이고, 안채와 사랑채가 담장으로 확실히 분리돼 그 기능이 잘 구분돼 있다. 남부지방 전통가옥의 특성을 두루 갖춘 보성 봉강리 정씨고택은 이고주 오량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연의 지세와 외부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실제 움직임상의 선후관계를 살린 구조라 할 수 있다. 안채는 후면으로 돌출시켜 전체적으로 요장형의 평면이며, 사랑채는 기역자형의 바깥사랑채와 일자형의 안사랑채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사랑채만 남아있다. 봉강리 정씨고택의 특징은 정원인데, 뒷산의 계곡에서 끌어들인 물이 흘러 집안 개울에 머물다 넘쳐 정원 연못으로 연결돼 있으며, 주변에는 사군자가 있다. 봉강리 정씨고택은 조선시대 양반가옥과 대농가옥의 전형을 잘 보여주는 문화재 자료이다.